벤츠의 준중형 쿠페형 세단 CLA입니다. 그중 가장 고성능인 AMG 45S입니다. AMG는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던 벤츠의 신입 엔지니어가 퇴사하며 시작됩니다. 회사 이름인 AMG는 창업자들의 이름과 창업지역의 이니셜을 따 만들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사과받친 걸 착안해 로고에 사과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벤츠 차량을 튜닝하여 모터스포츠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벤츠는 AMG의 협력을 요청, 두 회사의 최초 합작 모델이자 벤츠의 최초의 F1 세이프티카 C36 AMG가 탄생하게 됩니다. 2003년 벤츠는 AMG 지분을 100% 사들여 완벽한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CLA는 2013년 첫 선을 보인 후 한 번의 패를 거친 후 2019년 현 2세대를 출시하게 됩니다. 소형 CLS라 불리는 익스테리어와 A클래스의 인테리어를 합친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능 디비전의 깡패인 BMW M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우디 RS와 경쟁 중입니다. 얼마나 좋은 성능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동네 자동차를 시청하고 계시며 저는 우동식입니다. 우리 동네 자동차 외장 컬러는 흰, 검, 회, 기본 무채색 삼총사와 파랑, 노랑이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인디오더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는 그중 검정. 2리터 기본 엔진을 튜닝한 3호, AMG에서 한 땀 한 땀 수색한 4호, 그걸 또 업그레이드한 45S 원맨 원엔진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최강인 421마력, 51km 토크를 가진 2리터 가솔린 일품은 45S이며 4륜인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국내엔 기본형인 250과 고성능인 AMG 45S만 판매 중입니다. 참고로 출시가 예정된 3세대 모델은 전기차입니다. 남모양과 아래 구덩이가 주간주행 등, 남모양이 방향지시 등, 그 안에 전조등, AMG를 상징하는 굵직한 세로형 그릴, 그릴을 꽉 채운 삼각별과 한쪽엔 AMG 로고가 바박 본인센 AMG 엠블럼, 환한 듯한 거대한 에어인테이크. 근데 여기는 뚫려있는데 여기는 왜 막혀있는거지? 과감한 그릴, 커다란 에어인테이크, 하단의 립은 딱 봐도 고성능임을 알게 해줍니다. 펜더앤 포매틱 플러스 레터링, 19인치 휠, 고성능임을 티내는 빨간색 캘리퍼, 사이드미러, 캐릭터 라인은 없고 허리 라인은 이렇게 샥,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전통적인 벤츠의 단정한 옆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 쿠페다운 부드러운 루프라인과 맞닿은 스포일러, 다각형의 커다란 테일램프, 삐딱한 방향지시등, 후진등, 반사판, 에어벤트는 짝, 커다란 듀얼 트윈 머플러. 역시 벤츠네. 듀얼 트윈이 아닌 듀얼. 일단 멋지니까 패스. 날이 바짝 선 디퓨저, 과격한 앞, 단정한 옆, 다시 과격한 뒤. 작은 테일게이트에 너무 많은 레터링과 엠블럼은 우겨놓은 건 아닌지. 글씨 크기라도 좀 줄이지 좀. 발차기가 된다는데 왜 안 되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골프백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래에는 생각보다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홀딩은 이렇게. 생각보다 평평합니다. 차가 얼마 전인데 파워트렁크도 아니고 매우 불편한 손잡이. 아니 이렇게, 나 이거 쓰겠냐, 이렇게 닫지? 발차기를 했는데 안 됐다. 수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 참고로 이 엠블럼 역할이 후진을 넣었을 때 카메라가 여기서 나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 자세를 잡아주는 꼿꼿한 등받이,
2열 안전실험 보니 이게 안전상 훨씬 좋다고 합니다. 자세가 누우면 사고 시 사람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터치. 다치는 것도 원터치. 오, 생각보다 끝까지 내려가는데? 더 복해. 쿠팡의 한계입니다. 나도 머리가 닿는데 머리카락 있는 사람은 더 불편합니다. 레그룸은 여기가 커브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팔걸이, 변신, 충분합니다. 양쪽에 낮은 망사 백 포켓, 송풍구, C타입 USB 하나. 헤드룸 공간 때문에 아쉽지만 착작업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흠이라면 엉뚱 없는 정도? 자세 나오는 프레임 리스도어, 문 열자 보이는 AMG, 고성능 쿠페형 세단답게 적절한 스웨이드와 가죽 조합은 멋있습니다. 아, 인조 가죽. 허벅지 연장 됩니다. 메모리 기능 있습니다. 착작업은 나쁘지 않으며 고성능답게 전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내 살이 빠졌나? 안 불편하지? 모두 원터치. 닫히는 것도 모두 원터치. 도어 포켓. 독일의 오디오 브랜드 브룸마스터. 사운드는 개인적으로 애매합니다. 차급에 따라 프리미엄 오디오를 할지라도 사운드 차이가 제법 납니다. 이건 뭐 타 브랜드도 마찬가지니까요. 스트레스 되지 말고 고민 없이 오토. 안개 등은 눈뽕 유발하지 말고 시야가 좋지 않을 때만 제발 좀. 핸들 조작은 수동. 앞, 뒤, 위, 아래 모두 가능합니다. 막대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내리면 왼쪽, 올리면 오른쪽.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대는 시트와 마찬가지로 스웨이드 가죽 조합의 디컷. 그립감 좋습니다. 가운데 정렬 잘하라고 레이싱카에서 따온 빨간띠. 양쪽에 크루즈 및 미디어 조작 버튼. 패들 시프트. AMG 다이나믹스. 수동과 자동을 설정하는 변속기 변환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환 다이얼. 빙판,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여기도 AMG 파바박. 아시죠? 벤츠는 기어 노브가 운전대 컬럼에 붙어 있습니다. 시야는 쿠페형이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HUD 없습니다. 연식별로 넣었다 뺐다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개의 10.25인치 디스플레이. AMG GT 때도 보여드렸었죠? 트랙 정보 및 랩타임 분석을 할 수 있는 AMG 트랙 페이스. 정지 상태에서 풀가속 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드래그 레이스. 트랙에서만 사용하세요. CLA 45S의 공식 제로백은 무려 4초입니다. 와우. 어라운드 뷰 없습니다. 계기판 그래픽은 클래식, 스포츠, 슈퍼 스포츠. 터빈 모양의 이쁜 송풍구가 3개. 공조기 조작은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가운데 비상등. 얘는 무선 충전기가 빠져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 USB-C와 12V.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누르면 날개가 팅! 넉넉합니다. 커다란 터치패널을 기준으로 오른쪽엔 미디어 조작 버튼과 다이얼. 왼쪽 다이나믹은 드라이브 모드를 말합니다. 자동 주차 보조, 차량 설정 버튼, 별표는 즐겨찾기. 여기 손목 받침대가 있고요. 이 버튼은 가변 배기, 서스펜션, ESP, 수동 전환 버튼. ESP를 길게 눌러 오프 상태로 만들고 수동 모드로 변동 후 패들 시프트를 양쪽을 1, 2초간 당기면 드래프트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콘솔 박스엔 USB-C 타입 하나와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고성능 모델의 미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덕에 손뜨 엉시도 없습니다. 내장 컬러는 인조 가죽과 스웨이드 조합의 블랙에 레드 스티치, 옐로우 스티치와 천연 가죽 레드 앤 블랙 투톤 세 가지가 있으며 얘는 레드 스티치입니다. 타공 처리된 가죽으로 감싸있는 대시보드 위엔 AMG 파바박. 무드등은 아낌없이 들어갔습니다.
벤츠 무드 등의 진가는 요 송풍구. 이만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하여 옆을 가릴 수가 있으며 화장 거울과 조명이 있습니다. 실내 등과 선루프 조작 버튼, SOS, 룸밀러, A클래스 해치백으로 만든 A클래스 세단을 베이스로 만든 CLA를 AMG에서 튜닝해서 엔진을 새롭게 만들어 올린 게 바로 이 CLA45S입니다. 외장은 기본 CLA 대비 좀 더 터프하게 꾸미고 내장은 CLA와 차이 없습니다. 드래그레이스 같은 몇몇 기능 추가 정도입니다. 반값인 A클래스 기본형과 똑같다 봐도 무방합니다. 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엔진. 2리터 엔진에 421마력이라는 경이로운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차량의 BMW M2는 3리터 460마력, 아우디 RS3는 2.5리터 407마력입니다. 리터당 출력을 보면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대비 아쉬운 편의경치와 내장재는 못내 씁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AMG가 파트너에서 자사로 흡수되며 명명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AMG 차량은 메르세데스 AMG. 그러니 이 차량의 정확한 이름은 메르세데스 AMG CLA45S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공홈 AMG 카테고리엔 얘가 없습니다. AMG CLA45S 4MATIC 플러스, 양보 없는 핸들링, 뛰어난 가속 성능,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감. 소음 규제로 약해지긴 했지만 AMG 고유의 멋진 배기음. 물론 사기통이라는 한계도 있겠죠. 아시죠? 고성능 모델 MVH는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된다는 거. 하드한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일상용으로 타기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벤츠가 작심하여 만든 내연기관 끝자락에 태어난 동급 최강 몬스터.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